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번개콩입니다. 테스트 3, 넘버 1 들어가겠습니다. 자, William Synthetic Turfield in Community Park까지. 자, Synthetic이 뭔 뜻이냐면은 인공, 잔디, 털프까지. 자, Synthetic 원래 합성하다 뜻이에요. 자, 인공 잔디 필드는 in 어디에? 커뮤니티 파크에. 자, will be. 자, will 조동사 동사원형. be getting 진행형. 그래서 미래 플러스 진행형이죠. make of는 보수. 자, 보수를 하게 될 것이다. 자, throughout은 네네. 자, 네네인데 이 네네 아니고 네네 치킨 아니고. 어유. 네. 어, 쏘쏘 아니고. 네네. 자, 한번 더 먼스인데 2월 달 2월 뭐 네네. 자, it's hard to believe. 자, it이 가져오고 hard to believe 진주어입니다. 믿기 어려워. 자, 그러나 자, the field는 인공 잔디 필드가 자, nearing 가깝다. 자, 10년에 가까워 나이가. 자, 이 타운의 recreation and open space department가 자, will be working. 자, 또 진행형 똑같았었죠. 그러면 일하게 되는 중인데 자, 일할 것이다 뜻이요. with contractor. 원래 계약자인데 보통 건축 계약자. 를 영어에서 컨트랙터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공사 관련된 컨트랙터는 보통 건축가라고 봐요. 자, to remove는 to 부정사 부사죠. 부사의 목적으로 썼습니다. 자, 하면 remove 하기 위하여의 뜻이죠. 제거. 자, 그래서 existing. existing이 존재하다 뜻인데 보통 어떤 존재를 말하냐면은 이전에 있었던 이라고 쓰입니다. 이전에 있었던 자, 인공 잔디를. 그리고 rubber base는 고무판. 아, base가 기초를 말하니까. 자, 그리고 replace는 대처. 대처하다보단 대체가 낫겠죠. 대체할 것인데, 자, dam은 앞에 나왔던 인공 잔디 1번이랑 러버 베이스 2번을. 자, with new material, 새로운 재료. 옛날에 지금 인공 잔디 만들었다가 저 납덩어리라서 난리 났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세라믹 베이스라든가 아니면 뭐 다른 걸로 만들기 좋겠죠. 자, the portion of the portion은 여기서는 부분. 자, 파킹 낫은 아시죠? 부분이 뭐예요? 부분이죠. 자, 부분인데 파킹 낫, 주차장과 그리고 콘크리트로 된 길. 그 모든 터프필드는 뭐예요? 그 인공 잔디가 자, will be예요. will be PP. 수동으로 써야 됩니다. 그러면 닫혀지게 될 것이다. 또 누구에게? The public은 public people 주님 말이죠. 대중들에게. 자, during construction 건설, 뭐 건설 건축 기간 동안. 자, 이 프로젝트는 should take. 자, no more than 3 weeks. 3주 이상은 안 걸릴 것이다. 자, 그러나, 자, 실제 주어는 또 누구예요? 얘였죠. 자, 이 프로젝트는 아마도 extend 될 수도 있다. may 조동사 동사원형. 그래서 연장 될 수도 있다. 더 길게. 자, depending on 뭐에 따라서? 자, 날씨 상태에 따라서. 자, during this project. 이 프로젝트란 말은 잔디, 인공 잔디 교체 프로젝트 도중에 during 뒤에 구 들어갔죠. 일단은 넘어가서 한 걸음 더 들어보겠습니다. 아, 버벅거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자, 스텝들은 will not be accepting. 자, 그러면 일하는 사람들이 수락하지 않을 것이야. Reservation은 예약을 필드를 위해서. 자, 만약에 너가 be associated 전치사 will 써요. 스포츠 그룹과 연루된 사람이라면. 자, 그 다음, wanting의 분사구조에게 어법 주의하시고, 넣어수식해줘요. 어떤 사람? 자, wanting to use. 필드를 사용하기 원하는. 자, please plan은 명령문이죠. 제발 계획해라. 자, for alternative은 대안적인 장소를, 안정적인 장소는 대안적인 장소를 생각해봐라. 사업 망하지 말고. 자, thank you는 for 전치사입니다. 감사해요. 너의 patience는 인내. 심해. 있네. 아, 카톡이 들어오네. 망했다. 카톡 들어오면서 발렸 지금 발렸던 말렸습니다. 자, 인내심에. 자, as we complete this project, 우리가 뭐할 때에 들어 잡으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뭐 완성할 때이 프로젝트를. 자, 그래서 인조 잔디 보시면 이렇게 러버 베이스 보통 이렇게 돼 있고 인조 잔디 여기에 보면 납덩어리가 많다고 해서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뭐 배수관도 드레이니지도 있고 하네요. 자, 여튼 친환경 물질로 바꾸는 게 건강에 좋을 것 같죠? 자, 그래서 알파고씨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보수공사로 인한 인조 잔디 구장 사용 불가를 공고하려고.